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저는 지금 옥천면 신봉리에 나와 있고요. 오늘 좀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 좀 마당이 넓고, 마당이 넓은 단층 주택입니다. 단층 주택이고요. 이 매물이 한 1년, 2년 전만 해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매물이었습니다. 막 산다는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, 그때는 매도를 안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못했던 그런 매물인데, 기억이 좀 나네요, 저도. 그리고 요 인근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배우분의 이제 예, 가족분들이 좀 거주를 하고 계시고 예, 그래서 뭐 이웃 사촌이 될 수 있는 예, 그런 지역입니다. 어쨌든 이 주변은 조금 대지가 좀 넓은 예, 그런 좀 큰 주택들이 좀 즐비해 있는 그런 소형 단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2차선 도로에서도 뭐 진입하는 데 굉장히 가깝고 읍생활 시내 옥천면생활 하기에도 굉장히 가까운 그런 지역입니다. 그리고 네 그런 지역입니다. 그러면 본 매물 외관부터 해가지고 좀 짧게 간략간략하게 이렇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이 도로가 메인 진로 되겠고요. 전체적으로 2차선에서 도로 올라오시다가 우측으로 좀 꺾어서 이 정도 한 100m 좀 안 되게 이렇게 들어오셔야 됩니다. 자 이렇게 올라오시면 되고요. 좌측에 보이시는 바로 철제 펜스로 되어 있는 예, 이 하얀색 주택 되겠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전체 경계 따라서 철제 펜스 시공 잘 되어 있고요. 단층 주택이고 이 앞쪽에 지금 보시면 메인 마당도 굉장히 넓습니다. 넓게 잘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토목공사도 석축공사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마당 쪽으로 이렇게 나와서 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쪽이 메인 마당 되겠고 보시면은 조경수 그 다음에 잔디 식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. 네 그런 부분 좀 참고하셔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최근에 칠을 한번 하신 것 같아요.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시멘트 사이딩 마감으로 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 박공형 지붕에 아스팔트 싱글로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처마도 잘 빠져 있고요. 세월에 좀 흔적이 있긴 합니다. 아무래도 좀 20년이 좀 돼가는 20년 차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예,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시고 어느 정도는 좀 수리를 조금 보수공사를 생각하시고 들어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이제 상대적으로 요 앞에 데크는 굉장히 멀쩡하네요.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. 사장님께서 칠도 최근에 좀 하신 것 같고 잘 돼 있습니다. 그런 부분은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 같진 않고 그리고 우측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차량 주차되어 있는 요 부분 내 마당에 차량 3대 정도는 주차가 가능하다는 거 예,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외관 요 정도 보시고 바로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. 현관문 열고 들어가시면 전실이 이렇게 있습니다. 전실 뭐 바닥 타일 마감됐고 우측에 이렇게 화이트 톤의 신발장 시공 다 돼 있고요. 전면에 중문도 시공이 다 돼 있습니다. 자 들어가시면 정면에 굉장히 넓은 면적의 주방이 이렇게 예, 보이고요. 지금 좀 살림살이가 좀 있어서 그런데 굉장히 넓습니다 면적. 그리고 보시면 거실하고 오픈형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 두 배는 더 넓어 보여요. 실제 면적에 굉장히 넓은 사이즈의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오픈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한번 쭉 보시고요. 세탁실 겸 다용도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지금 빨래가 한창 돌아가고 있네요.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군데군데 이렇게 도배는 한번 좀 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. 예, 이런 거 좀 개보수 하셔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주방 이렇게 다 보셨고요. 들어오셔서 이제 우측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. 우측에는 이렇게 보시면 공용 욕실이 또 이렇게 욕조가 있는 욕실이 있고요. 네, 아무래도 세월의 흔적이 좀 있는 그런 욕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이왕 오시는 거 전체 리모델링 한번 하시면 예, 좋을 것 같긴 합니다. 자, 그리고 복도를 지나가다 보면 우측에 방이 하나 있고요. 여기는 이제 운동하는 방으로 이렇게 좀 꾸며놓으셨네요. 헬스장으로 좀 꾸며놓으셨고 붙박이장도 굉장히 앤틱한 스타일로 이렇게 돼 있네요. 또 굉장히 앤틱하죠? 네, 다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좀만 더 가시면 자 이쪽에도 또 방 두 번째 방 요 방은 예, 드럼 연습실 겸 예, 드레스룸으로 또 쓰고 계십니다. 그죠? 그리고 정면에 이제 또 세 번째 방 요 방에서 이제 보통 취침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이렇게
지금 현재는 뭐 거의 주말용으로 좀 쓰고 계시기 때문에 살림이 좀 조촐하십니다. 이렇게 좀 돼 있고요. 방 3개가 이렇게 좀 한 부분에 붙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한쪽은 주방과 거실, 한쪽은 방 3개가 나란히 이렇게 붙어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옥천면 신봉리에 소재하는 단층 전원주택 좀 소개시켜 드렸고요. 아무래도 세월이 좀 20년이 다 넘다 보니까 좀 부분 좀 수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좀 참고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. 예, 네, 그러면 요 지역이 뭐 와보시면 알겠지만 해도 굉장히 잘 들고 지형이 굉장히 좋습니다. 살기 좋은 지역이라 또 마음에 드실 거고요. 일단은 굉장히 유명한 배우와 이웃사촌이 될 수 있는 네, 그런 기회가 또 있으니까 누군지는 비밀입니다. 네, 하여튼 그렇습니다.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기로 하고요. 항상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네,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